도라지나물을 만들겠습니다. 도라지는 싹 까갔고요. 이제 껍질을 벗겼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반을 잘라갖고 가늘게 좀 잘라주세요. 저는 도라지가 굵은 것보단 약간 가는 게 좋더라고요. 이렇게. 지금은 햇도라지라서 얼마나 달고 향도 좋은지 몰라요. 쭉쭉 칼만 대도 쭉쭉 나가요. 지금은 아주 도라지가 연하거든요. 이렇게 잘게 잘 이렇게 찢었죠?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고 살살 주물어줘요. 이때 절대 짜게 하면 안 돼요. 그러면 이게 도라지 나물 자체가 약간 쌉싸름한 데다가 짜면 정말 짜게 느껴져요. 그래서 정말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.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. 이렇게 살살 주물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살짝 쓴맛을 빼는 거예요. 보들보들하게 됐죠? 그리고 이렇게 물도 나왔어요. 이거를 흐르는 물에 한번 얼른 씻어주겠습니다. 웍에 불을 킨 다음에 물기를 쭉 안 빼도 돼요. 그냥 넣으세요. 수분으로 도라지를 익혀주는 거예요. 기름을 안 넣고 지금 계속 물이 나오고 있어요. 이때 만약에 물기가 없다면 물을 조금 집어넣어도 돼요. 점점 물기가 없어지는데요. 조금 더 푹 익히고 싶으면 이렇게 물을 살짝 부어주세요. 이렇게 물로 도라지를 볶아서 부치면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어요. 익었어요. 이렇게 하나 먹어봐도 좋고요. 이렇게 투명했던 게 약간 불투명해졌죠? 그러면 이제 마늘, 소금 약간, 이건 소금으로 간을 할 겁니다. 파, 참기름 한 스푼, 들기름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깨소금 살짝. 이제 다 됐어요. 이거 이래갖고 웍이 뜨뜻하니까 이게 잠시 두세요. 더 살짝 더 익게끔.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 도라지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